아,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시청자 여러분, 삼성역 대역이 집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아, 저기 멀리 보이는 저 빌딩에는 대형 태극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작은 건물에도 대형 태극기가 부착되어 있네요. 시간이 다가오니까 앞으로 좀 나와서 대열에 합류해 주시고요. 텐트 안에는 좀 연세 드시고 두신 분들만 좀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건강하시고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대열로 참여해 주십시오. 예!
곳에 고개가 있어. 75바 9579 버스 빨리 빼주시기 바랍니다. 견인한다고 합니다. 빨리 빼주십시오. 벽에다 있는 곳에 신선이 있다. 내가 아직 더 이제 나도 기술 쳐다보고
주세요. 경찰분들 차선 하나를 열어서 우리 애국 시민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경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여러분. 자,
직접 차선 들어주세요. 네. 경찰 여러분, 길도 미끄럽고 지금 많은 인파들이 인도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아, 왼쪽으로 좀 이동해 주세요. 왼쪽으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를 열어주십시오. 네, 자, 옮겨주세요. 조금씩 예, 여유있게. 네, 왼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여유있게. 자, 여러분 천천히 간격을 유지하시면서 도로가 미끄럽습니다. 천천히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어라! 열어라! 자, 왼쪽으로. 예. 자, 서 계시지 마시고 움직여 주세요. 앞에 계신 분들도 뒤쪽으로 조금만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여기 길이 터졌습니다. 아, 뒤로 돌아. 애국시민 여러분 모두 뒤로 돌아. 자, 세 번째 공방 갑시다. 뒤로 돌아서 하나 둘 셋. 아유, 여기 앞에 분들은 꼼짝도 안 하시네. 자, 음악 주세요. 자, 뒤로 조금씩만 물러나 주십시오.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했습니다.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오셨습니까? 와, 이 기운. 네. 우리 태극 애국 동지들의 그 동력은 정말 하늘도 어찌할 수 없는 모양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방해 음모가 들어오던 어떠한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오던 우리는 굴하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심하면 심할수록, 눈보라가 거칠면 거칠수록 우리 태극기의 날림은 더욱 거세워질 것입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이쪽 차도에 계신 분들이 너무 위험하다고 합니다. 저 뒤쪽으로 좀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도 쪽으로 좀 내려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지? 애국 경찰 여러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를 열어주십시오. 지금 미끄러운 도로에서 간격도 없이 틈틈이 비좁게 서 계십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정각 2시가 됐습니다. 곧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무대를 중심으로 집중해 주시고 실선을 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차 박근혜 대통령 인권유린 중단 및 무죄 석방 촉구 태극기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서 4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혁명 그리고 태극기 항쟁의 민족 열사들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지금 우리가 광복을 다시 기념하며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오늘 이 광복절은 정말 새로운 느낌을 가지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나라를 빼앗기고 36년간 고통을 받고 억압받고 지내다가 어떻게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는지, 나라를 빼앗길 때 그때와 바로 똑같은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과오를 범하는 역사의 대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무슨 잘못이 있었기에 나라를 빼앗겼단 말입니까? 애국 국민 여러분, 오늘은 정말 8.15 여러 가지 감격과 슬픔이 겹친 날입니다. 1974년 8월 15일 왜 국모 이경수 여사가 비경을 당했습니까? 바로 북한 정권이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적화 통일을 못하고 오히려 흡수 통일을 당할 위기에 닥치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저격하려다가 유경수 여사가 저격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다시 군을 일으켜 이 사악한 북계 정권을 물리치고 평화 통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동지 여러분들은 우리가 왜 다시 이 국가적 위기에 놓여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바로 6.25 이후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 전쟁,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이끄신 또 이승만 대통령이 세우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김일성 악덕 세습 체제가 세운 북한의 민족민주주의와의 싸움, 바로 그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있는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떠한 위기에 빠져 있는지 아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이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분연히 노력을 하셨는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박근혜 대통령이 재부임하자마자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조롱하고 짓밟고 대한민국을 쓰레기 같은 나라로 파괴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 진흙탕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배부름과 쾌락과 이 모든 것을 즐기고 있었을 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홀로 외롭고 처절하게 그 진흙탕 속에서 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우리 마음을 박종화 애국연합 대표님께서 가곡 비목으로 우리 다시 박근혜 대통령님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국동지 여러분. 저는 순수한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여기 무대에서 보면 빡빡 들어차 있기 때문에 가실 곳이 없습니다. 사실은 좀 부탁드립니다. 애국경찰 여러분, 지금 인도 그리고 경찰역 출구에는 인파가 많이 몰려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애국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를 내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 국가적인 위기, 우리 투쟁에 앞서주시는 선봉에 서 계시는 우리 대한애국당의 교육위원장 정미옥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아까 그 현충원에서 만난 어느 할머니 한 분은 대구에서 새벽 4시에 출발을 하셨답니다. 우산도 없이 비옷도 없이 오직 대통령님을 위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는 그 현수막 하나 들고 새벽 4시에 대구에서 출발을 해서 현충원에 오셨는데, 이분이 지난 20년 동안 그 8.15마다 유경수 여사 추모식에 오셨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어딘가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빗속에도 이렇게 꿋꿋하게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탄핵을 규탄하고 저 나라를 배신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퇴진하려는 그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와 계신 데 대해서 저는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너무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광복절이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건국절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에 미, 일본 천황이 항복을 발표했을 뿐이지 여전히 일본 놈들이 대한민국을 그 당시에 조선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한 날이지 우리가 광복을 찾은 날이 아닙니다. 일본군은 9월이 지나서야 이 한반도에서 떠나갔습니다. 오늘은 이 8월 15일은 1948년 이승만 대통령께서 나라의 모든 기본을 세우시고 대한민국을 만천하에 선포하신 건국절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는 저 집단들이 오늘이 건국절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굳이 일본이 항복을 선언한 날을 우리의 광복절이라고 우겨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국절을 되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건국절이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의 그 높은 가치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나라로 만드셔서 세계에 인정을 받은 그 날이 오늘인데 대한민국 국사 교과서에 건국이라는 말이 없고 건국절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애국당이 반드시 근본부터 잘못되어 있는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아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유경수 여사께서 불의의 총탄에 돌아가신 슬픈 날이지만 우리는 그 슬픔을 이기고 그분의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께서 무사히 무죄로 석방되실 것을, 그리고 그 석방되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맹세합니다. 지금 자한당이나 저 배신 세력들은 박근혜를 잊고 가자, 이제 탄핵은 더 이상 말하지 말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역사에서 결코 잊혀질 수 없는 대통령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바로 그분의 명예와 그분의 이름이 바로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눈보라 속에서 또 이런 비바람 속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했듯이 정말 하나가 돼서 끝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의 비전과 목표를 위해서 함께 하십시다.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작은 분란과 작은 개인적인 욕심들과 작은 기대들을 내려놓으시고 큰 목적과 큰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구하겠습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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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많은 권양숙이를 즉각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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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뒤로 좀 가주시고 숲속으로 좀 가주시면 약간 피해주시면 저기 이쪽 차도를 더 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유롭게 안전을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뭉치면 흩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드디어 태극기 하나 뭉쳤고 또 태극기 국민을 중심으로 뭉친 대한애국당으로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쓸 것입니다. 이제 오늘 광복절을 맞이해서 광복절 노래를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메저 소프라노 예, 지자십니다. 네, 이분의 지휘로 같이 광복절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광복절 노래를 원래는 여러분들 가사 아직 다 기억 못하시죠? 이걸 준비하면서 광복절 노래를 불러본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아득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네 바로 그걸 바로 좌파 정권에서 모두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기억을 되살리고 그 뜻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아마 뒤에 가사 유인물을 나눠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원래 영상에 가사를 준비했는데 비 때문에 영상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 광복절의 노래 함께 힘차게 불러봅시다. 오늘 합창 지휘를 맡아주시기 위해서 권혁숙 선생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춤춘다! 춤춘다! 기어이 보시려
그들을 정지하지 못하고 거짓 체포를 했기 때문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이 체포를 불이하게 하면 히로시마와 같은 재앙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하게 재판하라고 이 우중에도 태극기 들고 나온 것입니다. 정당한 재판을 하라. 네, 이 투쟁에 오로지 남아있는 것은 우리 대한애국당 바로 노예 방주입니다. 우리 노예 방주와 함께 이 투쟁에 함께할 동반자 백모 박성현 선생님이 이끄는 자유통일 대한민국 북부 대표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중에 서 계시고 저는 비가 안 들이치는 이 지붕 아래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기 문재인이 그냥 문재인이 오늘 북한의 흡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북한 정부가, 북한 정권이 인류를 향해서, 문명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불장난을 해서 그것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 모든 동맹국가들이 만약에 북한에 도발이 있으면은 모두 미국과 함께 싸우겠다 그렇게 결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 땅 한국이 벌어지게 나라입니까? 아, 문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국익 우선된다, 국익은 평화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재인은 거짓말이다. 왜냐, 우리의 국익은 인류고 문명이고 세계입니다. 북의 핵과 미사일은 반인류고 반문명이고 반세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고객은 무슨 대가를 치르고라도 우리 세대 때 북의 핵과 미사일을 끝장내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작년 10월 1일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전체 주민에 대해서 당신들은 역시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언제든지 자유 대한민국으로 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로부터 10개월 15일이 지난 오늘 문재인은 감히 그 소리를 부정하고 우리는 김정은 체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북의 흡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이 딸이 버러지 같은 벨도 원칙도 없는 소리를 징징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왜 당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가셔서 동작동에 서서 참배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욕 한번 할게요. 박정희 대통령부터 남북관계를 악용했습니다. 그때는 나라가 너무너무 급해서 북한과 통일한 답시고 거짓말을 치고 유신을 했어요. 그게 물꼬를 튼 사건이에요. 72년에. 그로부터 40년 동안 대한민국의 어느 대통령도 감히 북한을 뭉개버리고 자유 통일해야 된다는 그 정책을 내놓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박정희 대통령의 과거의 어포를 모두 끌어안고 자유 통일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북한을 지금 상태까지 몰아붙였습니다. 맞죠? 계속 국가를 폐쇄시키고 통진당을 해산시키고 민노총을 무력화시키고 전교조를 무력화시키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사드매치를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자유통일 정책은 지난 40년 동안 1972년 이후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요구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자, 마지막 구호 세 번만 합시다. 제가
잘 통일하면 박근혜 외쳐주세요. 잘 통일! 박근혜! 잘 통일! 박근혜! 잘 통일! 박근혜! 지금 우리는 평양 붕괴, 북한 붕괴가 다가오는 것에 대한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다. 맞죠? 맞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 있는 대북 정책에 대한 증인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우리가 증인이다.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이다.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이다. 증인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광복절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업적적인 연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많이 준비했는데 이 빛 때문에 많이 보여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올 노래는 유경숙 여사 추모곡으로 가장 각광을 받은 노래라고 하고요. 제 생각에 아마 가장 닮은 꽃이 아닐까 싶습니다. 목련아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연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민족은 명성황후의 시해라가는 비극을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유경수 여사의 그 암살에도 불구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님의 불법 사기 탄핵을 당했지만 우리는 이것을 비극으로 끝내지 않냐고 반드시 희극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끌 것입니다. 그 중심에 대한애국당이 있고 대한애국당의 지도자 조원진 의원이 있습니다. 조원진 의원을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님의 이 사기 탄핵을 반드시 정의로 극복하고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걱정하는데 이 종북 좌파 세력들, 문재인 세력들은 대한민국이 무너져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 묻고 가자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묻고 가면은 종북 좌파들한테 모든 걸 넘겨주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매개호흡만 시키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도대체 아 이 마이크 전에 도대체 말이죠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빌어붙어가지고 보수파이 하고 반공파이 하는데 앞장섰던 놈들 오늘 국립묘지 가봤더니 이 배신자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종북 좌파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라 제가 그랬잖아요. 이 태극기로 뭉치는 것은 억울한 돈 한 푼 먹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회복시키고 인권 탄압에서 석방시키고 또 하나는 종북 좌파들한테 대한민국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만이 또 여러분들의 대국심이 여러분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이 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기 여러분 두렵습니까? 동기 여러분 겁이 납니까? 동기 여러분 우리가 적습니까? 동기들이여 이 태극기의 깃발 아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다같이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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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지들이여 억울한 박근혜 대통령을 인권유린하고 있는 이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다같이 함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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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늘에 계신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하늘에 계신 유경사 여사님께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부부가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던졌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종북 좌파들을 없애려고 김정은을 제거하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는 이 현실을 볼 때 우리는 제일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싸움은 끝난 거 아니겠어요? 네! 오늘 비가 오는데도 저 끝에까지 끝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네! 이것이 민심이고 이것이 천심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이 민심이고 여러분이 천심 아닙니까? 맞습니다! 동기 여러분 다 같이 함께 가봅시다! 네! 이제 쩨쩨하게 말로 떠들고 쩨쩨하게 보수 특히 우리 애국당 욕하고 있는 인간들 이제 자신 있으면은 행동해보라 말이야! 네! 행동하지 않고 문재인 정권에 벌벌 떠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애국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애국을 사랑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동기 여러분 자, 힘이 납니까? 예! 준비가 됐습니까? 예! 이 서울이 비가 또 안 오잖아요. 이게 여러분 비가 쏟아지다가 우리 마이크 안 나온다. 제가 소리를 하도 지르니까 마이크 안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 걱정도 하지만은 이제 손을 손잡고 행동하는 우파 용기 있는 우파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우파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도 구하고 자유민주주의도 구하고 조국 대한민국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지들이여 나가자 나가자
행진할까요 그러면? 네! 구호 안 보여. 구호 한번 가요? 네! 준비됐습니까? 네! 가시밭길로 가라! 가시밭길로 가라! 고통의 칼날에 서라! 고통의 칼날에 서라! 동지들이여! 동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구하지 마세요. 제가 박근혜 하면은 대통령이라고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아니 길을 쓰다 이거밖에 안 주면 어떻게 해? 뭐 행진을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이거. 어디 빵빵거려? 아이고. 내가 있잖아. 집에 갈 때까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Yeah.
괜찮아요? 네, 안녕하세요. 들리죠? 들리죠?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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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사법은 정중한 재판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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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광복절입니다. 문재인은 북한을 흡수통해야 생각이 없다. 한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잔뜩했어요. 북한을 흡수통해야 생각이 없고 오직 평화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입니까? 당연 인류의 적이고 문명의 적이고 세계의 적입니다. 대한민국의 살 길은 인류와 함께, 세계와 함께, 문명과 함께 나가는 길입니다. 맞죠? 따라서 우리의 이익은, 우리의 독일은, 우리 세계에 무슨 대가를 치르고라도 평양의 핵과 미사일을 없애는 겁니다. 맞죠? 1972년 유신 이후 모든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북한에 대해서, 북한 주민 전체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품에 안겨라. 그리고 북한 체제를 마지막 숨통까지 몰아붙인 유일한 대통령이 누굽니까? 박근혜죠? 바로 그 죄 때문에 당에서 저런 꼬리인 적이 아닙니까? 맞죠? 자, 비도 오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유통일 외치면 박근혜 해주세요. 사드 매체를 결정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동진당을 해산시키고 민노총을 무력화시키고 전주조를 해산시킨 대통령입니다. 북한을 중통을 마지막까지 둘러맨 대통령입니다. 그 대통령에 의해서 지금 북한이 꼼짝도 못하고 저렇게 오늘 쥐어터지고 망하냐 내일 쥐어터지고 망하냐 이 상태에 있는 겁니다. 따라해주세요. 제가 자유통일하면 박근혜 외쳐주세요. 자유통일 박근혜! 자유통일 박근혜! 자유통일 박근혜! 자유통일 박근혜! 감사합니다. 우리 자유본의 박성현 회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원진 의원입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수고하셨습니다. 종북 좌파 문재인한테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예선은 혼령들 여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다 같이 투쟁하자. 못하고 북한의 핵을 드러내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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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이렇게 비가 오지만은 우리의 투쟁의 열기와 우리의 애국심과 우리의 여지는 하늘을 깨끗이 않습니까 여러분? 동지들이여 태극기의 깃발에 하나로 묻히자. 동기들이여 다같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자.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젓가락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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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일주일에 사회 하루에 10시간씩
이렇게 재판하는 것은 인권유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권유린 재판을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정치적인 인신강금을 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치적인 인신강금을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하늘에 계신 대한민국 조주 조국의 선배 훈령들이여,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소서. 우리의 아들 딸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지켜주소서.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하는 자본주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바로 끝이 없다 끝이 없어 맞지요? 정말 의미 있고 뜻 깊은 행진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우리 다 같이 들어갈 때는 몸이 피나가지고 말이 안 나오도록 크게 외쳐야지 제대로 된 행진입니다. 맞습니까? 아저씨가 방송하려고 니들이 반가워서 오세요 같이 오세요 자 우리 충남 논산? 당진 아 쏘리 충남 당진 우리 손수레 가족 예 오늘 손수레 안 끌고 오셨습니까? 예 아 진짜 반갑습니다 이게 얼마 만이죠? 그래서 한 3개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 나오신 거죠? 그때 이후로 아 이거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자, 어떻게 지냈는지. 자, 동아야, 네가 얘기해라. 먹고 자고 그냥 그랬는데요. 왜요? 맞잖아요. 자, 뭔데? 나는요,
게임하고 그 다음에 또 7컷 이렇게 누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여기 2학년 주박하고 그러고서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방학이 돼서 태극기 집회 나왔어요. 그동안 태극기 집회 안 나오고 싶었어? 아니요. 나오고 싶었지? 네. 어떻게 참았어? 아. 겨우겨우. 겨우겨우. 아빠한테 졸라보지 그랬어. 아빠 회사 가요. 아, 회사 가니까. 네. 그거 말랑말랑 하자. 그거 만지지 말고. 자, 오늘 선수는 왜 안 가져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원래 계획이 없다가 간만에 나오다가 이제 원래 그 선수레를 네. 그 화물차를 빌려서 가지고 네, 오는데 네. 미리 이제 계속 그 전에는 이제 빌려 와가지고 이제 거기에 싣고 이래 출발해서 이래 오는데 미리 계획 안 하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예. 오늘 시발점으로 계속 나오시 이제 뵐 수 있는 겁니까? 아, 예, 나와야죠.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계속 그 보수가 그 계속 분열되어 있는 바람에 저희 뭐 한 곳으로 힘을 모으면은 그렇죠. 그럴까 싶어서 한 곳을 모이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네. 그럴까 싶어서 네. 좀 애들 데리고 지금 나왔는데 한 곳으로 모여야 안 되겠습니까? 네. 예, 예. 다음에 오실 때는 선수래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부터 오게 되면 이제 애들이 저를 끌고 가야죠 이제. 예. 애들 어깨 닦아요. 그래. 예. 자, 아, 예. 맞습니다. 아, 예, 예. 한마디 할래? 어. 자, 오늘 고생 좀 해. 어? 태극기 열심히 흔들고. 자,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반가운 얼굴 잘 보셨죠? 우리 충남 당진에서 올라온. 우리 손수레 가죠. 정말 3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자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반갑네요. 어디 아. 아이고, 여기도 또 한 가족이 다 나오셨네. 아유. 자, 오늘 애국자 가족들 총출동입니다. 충남 당진에서 오랜만에 우리 태극기 집회에 참가하신 우리 또 애국자 가족, 또 이 새롭게 또 애국자 가족께서 보이고 있습니다. 아유, 아기가 지금 피곤해서 좀 자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유모차도 하나씩 뛰어서 나와야 돼요. 아니, 어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부산요? 아이고, 우린 대구에서 왔습니다. 네. 아유. 안녕하세요. 부산이 같은 팀으로 아예아 우리 부산 미인 네 반갑습니다. 한 말씀 하실래요? 아, 나 진짜 인터뷰 잘 못하는데. 아, 자, 갖고. 진짜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국민이 문재인 욕해도 되죠? 문재인 싫기 때문에 온 나라가 돌아가면서 진짜 저도 안 아픈데 없고 오늘도 확 늙었어요. 얼굴이 세계적으로도 그 어제 G20 거기서 그 도문서답하고 망신당하고 그 외국에서 그런 인사들이 문재인을 만찬에 같이 있지도 않고 그저 나라 무역 다 끊기게 생겼어요. 지금 미국만 문재인을 퇴출하자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문재인을 다 싫어하고 우리 한국을 독한다고 똑같이 보고 있어요. 빨리 지금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저래가지고 이민재판 저래 봤다가 진짜 돌아가시면 우리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다 일어나셔가지고 좀 쉬시면서 좀 아프신 분은 좀 쉬시고 일어나셔가지고 정신 차리시고
저 좌파들도 정신 차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 3개월 만에 세금 올라가고 그 뭐지 물가 올라가고 돼지고기 가격도 너무 올라가지고 지금 이래 됐는데 빨리 저기 문재인 끌어내립시다. 내리고 나라한테 조금 빨리 뭐 그거 그래서 뭐지 지금 천천히 망해가는 거 빨리 이거 각서에서 살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석방시킵시다. 제가 욕을 하고 싶은데 지금 방송에 와서 욕을 못합니다. 정말 진짜 심각합니다. 정신 차립시다. 젊은 사람들 특히 각성합시다. 부산 민심은 어떻습니까? 부산 민심. 부산 민심이 지금 우리 옛날에 부산 하면 그 우파였는데 지금 공단에들 좌파들이 많이 와가지고 지금 막 판을 치고 있는데 노동자분들도 많고 지금 우리가 일자리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 일자리 좀 빨리 그 저기 해야 되는데 기업이 망하고 있어가지고 영업을 다 나가보는데 무슨 되겠습니까? 빨리 지금 문재인을 퇴출시켜가지고 기업 살리는 일이 큰 우선입니다. 젊은 사람들 취직할 데 없어요 부산에. 뭐 관공서 해운대는 벌벌한데 지금 막 딴 데는 막 비전이 없습니다. 빨리 정신 차리고 올파 가산점 그것도 빨리 그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나라가 지금 개판 5분 전입니다. 빨리 정신 차리십시다 젊은 사람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시민들 태극기 들고 거리로 나오세요. 이런 대통령께서 뇌물비리가 웬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좌파 전동 세력들이 똘똘 엮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억울한 감옥에 살게 한 이 나쁜 놈들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불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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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파이팅. 아이고. 도와주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참도 안 들어가시겠어요? 네? 예예예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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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들어, 네? 들어갈게요 들어갈게요. 예, 지금 다 들어가 계시니까 들어가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원기 식장.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예, 수고하세요.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가세요. 경찰한테 됐으니까. 아유, 예. 경기시장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 움직임 촬영해 주시고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십시오. 예. 아, 네, 시청자 여러분. 지난
겨울에 이곳 강남역에서 태극기 집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때 엄청난 인파 못지않게 오늘도 그 정도 정말 엄청난 강남역 지난 겨울에 강남역 태극기 집회에 이은 정말 대규모 인파가 오늘 이곳 강남에 직결했습니다. 정말 그때 겨울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은 그런 우리 태극기 행렬입니다. 오늘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오셨습니다. 만약에 궂은 날씨가 아니었다면 정말 사상 뭐 최대 올해 최대의 인파가 운집할 수도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수고하세요. 아, 예, 예,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를 뱉는 차를 딱. 수고하세요. 오. 어디 가고? SNS 들고 가고.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아이고, 예.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태극기 집회 거리 행진의 후미를 우리 강남 우파가 후미를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원래 있던 게. 원래 커지게 돼가지고. 엄마야, 비가 오는데 막 사람 막 나고 이랬는데. 우리 공기 방송인데. 투명우산 하라고 해야 되겠어, 투명우산. 어제 되게 이쁘다. 자, 오늘 태극기. 야, 이 새끼, 와봐! 이 새끼들. 저 배달하는 애들이 맨날 저럴까요? 이해 안 가네, 뭐, 응? 결손가정에서 사는 애들인가? 너 이리 와봐! 야, 임마! 야, 임마! 이 새끼가! 이 새끼, 우리, 저 새끼가! 야, 임마,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이 새끼야! 아니,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아저씨! 이봐봐! 어르신들 다치고 어떻게 하려고? 저 새끼가 저게 돼지 같은 새끼야. 아니야 제가 맞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배달이나 하고 타는 겁니다. 저 새끼가 어디서 말이야? 가시다 들은 거 인간아 가시다 야, 이 새끼야, 디젤 나와, 저기 존 많은 새끼가. 야, 야, 이거 오도가 끌고 와, 이거. 빨리 가시. 이 새끼야! 빨리 가시. 이 새끼야! 빨리 가시.
아이고 진짜 참는다 참아. 이 배달하는 새끼들이 쪼른 새끼들이 왜 저리 많은지 모르겠네 정말. 정리하고 왔습니다. 조용하다 싶었더니만은 Come on.
알았어. 문재인하고 문재인하고 김정은이. 당연히 맞습니다. 김수민하고 문재인을 탄핵한다. 문재인을 탄핵하라. 문재인을 탄핵한다. 문재인은 가짜 대통령이다. 문재인은 가짜다. 문재인을 내려놔라. 문재인을 탄핵한다. 문재인은 내려놔라.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석방하라. 수고하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거리 행진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방송 화이팅. 10년은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일본 갔다 오시면은. 시청자 여러분, 이 태극기 행렬의 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지금 호미 행렬이 여기서 최소한 1km는 되는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니 차들이 예. 네. 아 진원을 바꿔 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을 갑니다.
빈자리하고 여러분, 제가 대통령 선거 때 그랬죠? 통진당 하라고 전략될 동이 없고 민노총 동이 없고 정주종 동이 없고 종북 좌파 세력들 동이 없고 대통령 되면은 그 사람들 빚까지 하다가 세월 다 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석 달 동안에 이 문재인 정권 빚까지 하다가 볼일 다 봤는데 저는 문재인 정권을 빚까지 정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빚까지 좌파 정책 적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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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법원은 사드 배치한다고 하고 성주의 좌파를 사드 맡고 있는데 이 이중적인 플레이, 이 사드에 대한 이중적인 플레이 적각 중단하고 성주에 있는 좌파 반대 사드 세력들 적각 퇴진시켜라! 적각 드러내야지만이 사도에 대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가 서자 말하고, 저기가 서자 말하고, 홍준표하고 문재인하고 좀 비슷한 것 같단 말이야.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나라 더 망하기 전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대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빚을 살고 세금 내고 다 죽게 생겼는데 이 강남에 있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까? 국민을 말이지 1대 99로 나누는 이 좌파 정권도 절대 소용은 안 됩니다. 여러분, 좌파 정권, 주사파 정권, 민노총 정권, 정규조 정권, 이 종북 좌파 세력들 지금 좌파 독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좌파 독재를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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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힘내시고 오늘 이 우천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내복시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거짓이 판을 치고 거짓이 가짜가 판을 치고 불의가 판을 치면은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거짓을 물리치고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불의를 물리치고 정의를 찾아야 합니다. 진실이 바로 선 나라, 정의가 바로 선 나라,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책무가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불의가 법이 되면 주제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구호함도 할까요? 네. 이제 마지막 2부 집회하기 전에 구호니까 목소리 높여서 쩡쩡하게 구호 맞추다. 가지막길로 가라. 고통의 칼날에서 동지들이여 두려워하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감사합니다.
이 삼성역에서 우리가 행진을 했죠? 그때 추운 겨울에 했는데 이제 우리가 우직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펼치 않습니다. 왜? 우리는 진실과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 들어옵니다.